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조선의 그 표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면요, 표범에 대한 기사가 무려 202건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표범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뭐, 여러분, 우리 관심도 별로 없었고, 기록도 찾아보지 않고 그랬을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표범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표범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태조실록부터 보면, 보면 태조의 사냥솜씨의 야인들이 칭송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 들에서 사냥하는데 표범이 갈대 속에 엎드렸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태조에게 달려들려고 한다. 와, 이러한 기사들부터 시작해서요. 뭐 정한군이 사냥 갔다가 표범에 물릴 뻔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선에 사냥하다가 표범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 부지기수로 나오죠. 태종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 18년에 표범이 한경의 개천에 들어오다. 우리 서울이죠, 서울. 한경의 개천에 들어왔다 오니 전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 잡아서 병조에 바쳤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각 지방에 뭐 이런 거 세종에서도 뭐 표범을 잡도록 보냈다. 뭐 이런 세종실록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다가 그 선물로 표범의 가죽을 보내기도 하고요. 보면서 민간의 폐단을 뭐 제거할 조건을 아래다 이거는 무슨 표범 가죽을 뭐 지방마다 뭐 얼마씩 바쳐야 되는데 그 부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세종실록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쭉 나오고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표범을 잡는다 뭐. 근데 여러분 그런데 표범이 있을 만도 한게 제가 우리 집이 장흥이거든요. 장흥인데 옆 뒤에 뒷산에 보면 뒷산에 사그뭐 산이 그렇게 뭐큰 산도 아니에요. 한 350m 정도 되는 산인데 높이가. 그런데 고라니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고라니랑 꿩이랑 그거 옛날 같으면은 다 그런 것들이 뭐 멧돼지부터 시작해서 뭐 고라니 꿩 이런 것들이 표범의 그 먹이였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꿩이나 노루 같은 게 날뛰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다 죽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없어졌겠죠? 근데 진짜, 표범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이 시골은요, 뭐 이렇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쭉 태종부터 쭉 있는데, 고종 때, 순종 때까지 기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고종 때 한번 볼까요? 고종 때는 어떤가? 종남 내산에서 표범을 잡다. 이런 거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고정 2년이면. 몇 년도예요? 가만있어 봐봐. 1865년까지만 해도, 당연히 있었겠죠? 뭐 이럴 때. 뭐, 표범을 잡았다. 인왕산에서 표범을 잡았다. 물론 인왕산이 지금, 우리 청와대 뒤에 있는 데인데, 그쵸? 이런 큰 표범 일두를 잡았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까지 쭉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찾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라고 하는, 엔도 키미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일본의 사학자가 쓴 건데요. 아,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좀 우리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주제로 한국의 마지막 표범, 이런 거를, 일본 사람이 먼저 쓰다니요, 진짜.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이 딱 먼저 딱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선 표범, 그래서 벌써 조선 표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표범의 집에 머물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범이 놀랍게도 제가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 1962년에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요. 한겨레의 2014년 기사네요. 1962년 경남 합천에서 잡힌 마지막 표범 이후 합천서 새끼 표범이 또 포획됐다고 하네요. 와, 근데 대구시 한약재로 뼈와 고기가 모두 팔렸다.
한국의 마지막 표범 뱀가기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네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과 동물의 이 진짜 이 당당함. 야, 이런 게 우리나라를 활보하고 다녔다니. 여러분, 경남 합천이면 꽤 남쪽 아닙니까? 북쪽에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야, 아름답습니다. 이런 게 살았다니, 우리나라에. 아, 참. 한국 표범이래요, 이게. 기품이 있는 모습, 진짜 기품이 있네요, 여러분. 아, 열대 표범보다 크고 털이 길다. 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에 어떤 그 고고학자가 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분은 그 고려청자를 탐험하는 그런 걸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조선 총독부죠. 그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남쪽의 강진군 이쪽으로 와가지고, 장흥군까지 와서, 그 도자기, 뭐 도요지, 가마터라고 그러죠. 가마터 같은 거 조사한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동마을, 장흥의 그 대구면의 수동마을에 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범이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 정도에. 그러니까 진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표범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와, 진짜. 그래서 한반도에 서식하던 호랑이와 표범은 그저 범이란 통칭으로 불렸다. 범 그러면 우리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표범도 범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동물인 범은 좋으면서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러러 보았던 특별한 동물이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진짜 가까이 하기에 무섭지만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호랑이와 표범, 근데 우리 그런 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로 꼽힌다. 한국에서 멸종했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실상 멸종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한국 표범은 한국 호랑이보다 더욱 적은 수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호랑이와 한국 표범을 보존하고 복원하길 원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자, 우리나라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를 벌써 뺏기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그쵸? 일본 사람한테. 그래서 어쨌든 보면 한국 표범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들어간 것은 무려 40년,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1975년.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인용 물결이 이어지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는 연이어서 긴급조치를 발동하던 격변의 시기였다. 엔도는 공식적으로, 엔도 이 사람입니다. 이쪽에 글 쓴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표범이 1962년 경남 합천에서 잡혀서 창경원으로 옮겨진 뒤,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지, 옛날에? 1974년 숨졌다. 12년 동안, 그쵸? 그래서, 창경원을 찾았는데, 창경원의 사무 책임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74년에 갔는데, 표범을 잡은 기록이요? 글쎄 없을걸요. 여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 이제 겨우 재건된 상태라서요. 자료는 죄다 불타버렸죠. 근데 당신 뭐 동물학자나 도쿄대학의 교수라도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일본이 대체 뭐하러 표범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때 이거 보십시오. 그럼 일본이 대체 뭐하러 표범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때 한국 사람들은요, 1974년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고도 성장하지 않았던 그 좀 가난한 시기였다 하더라도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구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관료들은. 여기에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무시하지만 일본인들의 이 탐구 정신이라든지 진짜 그야말로 순수한 호기심 이런 거는 그래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그 철도, 우리나라의 철도 시스템과 철도에 대한 그 연구를 가장 먼저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의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일본은, 우리 일본 하면은 무슨 성진국이라서 야동만 잘 만드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19세기에 벌써 일본은, 일본의 야나기 문에요시 같은 학자들은요, 벌써 윌리엄 블레이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의 시인.
그런데 그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 당대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연합이 무너지는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선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 조선의 이 표범이 언제 사라졌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조사한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이런 탐구 정신, 이건 또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표범은 물론 호랑이도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22년 마지막 호랑이가 경주 대덕산에서 잡혀 죽고, 40년 만에 표범이 산채로 잡혔는데도 별다른 보호 조치는 없었다. 저는 이거 196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호랑이가 1922년이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경주에서 잡혀 죽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40년 만에 표범이 산채로 잡혔으면 1962년이면, 그러면 저기 뭐지? 저기 그, 6.25 전쟁도 끝났을 때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런 그 관심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죠? 물론, 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급했을 터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엔도의 가슴은 안타깝기만 했다. 이 무렵에 일본은 열도 개조를 외치는 정치가에 의해서 발이 닿는 것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따이 이따이 병이니, 뭐, 이런 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쵸?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농약의 활용이 확대돼서 산과 바다, 강의 환경이 악화되고, 따옥이나 황새뿐만 아니라, 뭐, 송사리, 반딧불이, 잠자리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근데 그들이 사라진 것은 자연으로부터의 경고였으나, 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자연 파괴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선진국의 뒤를 이어서 자연을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초조한 마음에 한국의 야생을 어서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 커져만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엔도라고 하는 작가를 굳이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제 구분하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각해 주기를 좀 그런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에 코뿔소가 꾸준히 급감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멸종해버렸고, 코끼리도 멸종한 지 오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판다곰 같은 것도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동양 3국의 그 아름다운 동물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이잖아요. 표범이나 호랑이 같은 거는 그러니까 개체수가 적고 또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서 그렇죠.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그냥 마구잡이로 죽여버려서 멸종해버리면 또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오랜 친구인 원병호 경희대 교수의 도움으로 합천군으로부터 마지막 표범이 잡힌 경과를 적은 공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가야 마을에 사는 경남의 와 농부 황원갑 씨가 노루를 잡으러 놓은 덫에 표범 한 마리가 걸려서 이를 집에 데려왔다가 창경원에 기증했대요. 그래서 문교부는 그에게 감사장과 함께 당시로서 거액인 30만 원을 수여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도 놀랬겠죠, 그죠? 와, 여러분 여기가 1981년 모습이니까 그 잡힌 다음으로부터 지금 20년이 흐른 뒤인데도 되게 울창해 보이네요, 숲이, 그죠? 와, 저희 집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진짜 진짜 뭐 호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울창하거든요. 저희 집 뒤에도. 정상 아래 큰 바위 부근에서 큰 바위 부근 이쪽에서 표범을 잡혔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당시 가야산 줄기에 있는 이 마을은 접근도 쉽지 않았고 일본말을 배운 노인과만 소통을 할수 있었던 엔도는 고생 끝에 표범을 잡은 사람들과 만나서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듣는다고 했습니다. 와. 다행히 발이 아닌 허리가 걸린 새끼, 강철 줄로 만든 올가미에 다행히 발이 아닌, 여러분, 발이 걸리면은 발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걸려서, 새끼 표범을 마을 사람들이 드럼통으로 만든 임시 우리에 가두고 먹이를 주워서 잠시 기르다가 창경원에 기증했다. 어렸을 때 새끼 때 잡혔나 봐요. 그래서 표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발톱에 할퀴어서 손바닥에 심한 부상을 주민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야.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인도 기초적이지만 이런 취재를 한 기록을 볼 수가 없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이게 잡힌 건가 봐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야, 이게 한국의 마지막 표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야, 이런 게 멸종했다니, 이런 게 있다니, 진짜. 여러분, 이눈 보십시오. 아,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그는 또 서울대학교 서고의 조선총독부 기록을 뒤져서 일제 감증기 동안인 1900에서 19년 42년 동안 사이 표 64, 624마리가 호랑이 97마리와 함께 해로운 짐승구제 명목으로 포획되었다. 야, 진짜 일제시대 때 많이 잡았다는 게 사실이네요. 그는 일제가 한반도에 호랑이와 피범의 마지막 치명타를 가한 사실을 두고두고 미안해하며 서지한다. 그동안에 그 경작지라든지 화전 때문에 서식지가 줄어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절멸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호랑이로부터 호환이라고 그러죠. 호랑이로 인한 환난으로부터 구제해준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물론 지네 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겠죠,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일제에서는 또 이거 호랑이 같은 거 잡으면 또 용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죽으로 떠가지고 또 집에 가서 카페트로 깔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근데 엔도 이 사람은 그거를 두고두고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미안할 필요 없죠. 와서 연구도 하고,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황운갑 씨가 그 덫에 걸린 지금 표범을 잡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퀴 마을에서 손바닥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황운갑 씨가 있고 황홍수라고 하는 분은 뭐 형제신가 보죠? 그래서 엔도는 한국 민화의 성악가인 조자용과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마지막 표범 이후에 잡힌 표범 취재에 나섰다. 와. 그런데 동아일보의 1963년, 1년 뒤에 12살짜리 표범을 포획했다. 그래서 벗이른 엽견, 필사의 서력전, 합천 가야면 비키니 산서. 뭐야 이게? 다소 선정 비키니 합천 가야면 비키니 산이라는 건 뭐야 또? 이 기사는 이 지역 대전리에 사는 주민 황수룡 씨가, 여러분 이거 보면 뭐 황씨 집성촌인가 보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합천에 꽤 있었나 보네요. 합천. 지금은 또 합천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은 없으려나? 여기 합천 이쪽인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게 지역인가 봐요. 여기 표범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분 좀 젊으셨네요. 전날 잃어버린 자신의 사냥개를 찾아 나선 길에 길이 1m에 꼬리 길이 70cm인 12살짜리 표범을 잡았고 대구시장에 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같은 가야산 줄기에서 표범이 잡힌 지 1년 남짓 뒤에 다른 표범이 잡힌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가 비키니산이라고 왜 비키니산이라고 그래? 비키니? 원래 비키니인가? 그래서 여기는 표범 새끼가 잡혔다고 하는데 비슷한 지역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야, 옛날에 농촌 진짜 완전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대성리 황씨를 만나서 진돗개를 데리고 새끼 표범을 잡은 직원을 확인해 확보했다. 진돗개 한 마리를 잃고 찾아 나선 길에 전날 개를 잡아먹고 포만감에 빠져있던 새끼 표범을 개가 몰고 사람이 둘러 쳐잡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얘기인가? 결국 이들은 처음엔 살쾡이를 잡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귀한 범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인,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곳인 대구로 이것을 팔려 나갔다는 거죠. 진돗개와 함께 새끼 표범을 돌로 잡았더니 죽었나 봐요. 그쵸? 죽었으니까 만지고 있겠죠, 이렇게. 야, 이 빡빡 깎은 어린애들 보십시오. 이분들도 지금 다, 아, 이때 한 8살, 9살이면은 40년 전인, 40, 몇년 전이야? 50년 전이니까 다 노인이 되셨겠네. 그래서 조자용, 에밀레 미술관 관장도 이 표범 소식을 듣고 대구로 향했다. 대구에서. 근데 신문을 본조 관장은 매우 놀라서 즉시 표범을 사기 위해서 급히 대구시로 향했고 신문 기자로부터 아시아 총포상에 팔린 것을 확인했지만 표범은 뱀 가게에 다시 팔렸다. 상태였다. 뱀 가게는 대구의 달성 근처에 위치한 한약재상이었는데 표범을 약에다 쓰려고 한약재상에 살았나 보군요. 찾아가 보니 표범은 지하실의 큰 도마 위에 놓여 있었다.
시퍼런 어금니가 달린 얼굴을 손님들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아름다운 모피채로 검붉은 고기가 팔기 좋게 무참히 잘려 있었다. 그냥 조각조각 냈다는 얘기네요. 손님이 세도하는 바람에 고기도 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모피는 이미 판매가 예약되어 있었다. 끔찍합니다. 아, 이거 도대체 뭐에 쓴다고. 야, 표범을 뭐 먹으면 맛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그래서 그렇다고요. 어쨌든 표범은 이미 거의 마지막 잔존 개체가 살아남은 상태였지만 이를 보호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당국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전혀 없었다. 그저 횡재를 안겨줄 주인 없는 들짐승에 지나지 않았다. 하, 시대가 그런 시대였네요. 뭐 지금 같으면은 이런 거 만약에 잡히면 살아있는 상태로 뭐 그냥 뭐 유튜브에 그냥 퍼져 나갈 테고 사람들이 보호하자 보호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진짜 이 시대 때보다는 많이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그 보호 개념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진짜 먹고 살기 바쁜데 그쵸? 지금 만약에 잡혔으면은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신문 기사를 들춰보면 엔도가 합천군 묘산문에서 취재한 마지막 표범 잡힌 이후에도 표범이 계속 잡히고 있었대요. 8달 뒤인 1963년에는 어린 표범이 잡혀서 창경군으로 옮겨진 합천군 묘산면에서 가야마을에서 또다시 11월 10일 2m의 무게가 56kg에 해당하는 암표범을 촐사올간을 잡았다. 이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기사에 어른 표범은 10시간 넘게 몸부림을 치어서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암표범은 창경원 새끼 엄마 표범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그쵸. 그냥, 바로 그냥 그 소방당국, 지금 같으면 그런 데 연락해가지고, 동물원이나 이런 조사와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딱, 보호되고 그럴 텐데, 그쵸. 아, 엔도가 주민과 면담했을 때도 표범을 한 마리 더 잡겠다는 증언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뒤늦게 잡힌 이 표범에 관해서는 한 마디 더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또 팔려고 그랬을까요? 1970년, 3월 6일에 경향신문에도 표범 기사가 실렸대요. 그러니까 7년 뒤에도 그 실린 거네요. 그렇죠? 18살로 추정되는 길이 160cm의 커다란 수컷 표범을 포수가 총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하, 다른 기사처럼 이 기사에도 표범의 시가가 70만원이라고 친절하게 적어놓았다. 하만에서 18년 된 표범을 잡았다. 아, 근데 비참하게 지금 죽어서 누워, 아, 이제 근데 그게 없을까요? 지금은 없을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 만약에 지금이라면, 만약에 이게 계속 개체가 발견됐다면, 그, 조사원들 파견해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남은 개체를 보호하려고 했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엔도는 두 번째 표범 취재를 마치고 주 관전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토로와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조 관장이 우리나라에는 왜 표범이나 호랑이를 소중히 여기는 학자와 작가가 없는 거야. 어째서 일본 사람이 찾아서 다닌 거냐고 진짜 분노가 그냥 느껴지네요. 이 책과 앞서 앞서 최후의 호랑이 책은 모두 사단법인 한국범보전기금이 기획했다. 아, 이거, 그래도 이런 교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이 단체 대표인 이한 교수님은 이 책에 덧붙인 기획 후기에서 조 관장의 한탄이 이렇게 대답한다. 이 두 권의 책을 기획하고 출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사라져간 호랑이가 표본을 위한 진흥곡의 서곡 부분이 겨우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가 할 게 많네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은 관심 가진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서 후속 연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들의 슬픈 역사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에 의해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야생의 동물들에게 무슨 국적이 있고 국경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생물들이라는 것은 보존해야 할 자원이고요. 하지만 일본인이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여유가 없으면 과연 이 나라가 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남은 것은 극동 러시아 연해주 남서 끝머리에 있는 50마리 정도가 전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얘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총명하고 그쵸? 잘생겼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또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참 기대가 되고요. 지금 있는 생물만이라도 좀 잘 연구하고 보존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좀 청정한 국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소식을 마저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아름다운 표범 사진을 제가 썸네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감상하시고 여러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